그더 모먼은 하나님이 주신 모먼이었고요. 항상 예, 제가 뭐 발견한 모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하면서 그 사람들과 순간순간 또 자연과 순간순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이었고 열정, 그 하나님의 타이밍, 그런 게 저의 인생의 한 단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중학교 사춘기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노래를 좋아하셔서 저는 이제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었고 음대를 가길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뼛속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화가가 꿈이었고.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은 아주 평범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산속에서 일부러 들어가셔서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를 놔두시고 시골 교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개척을 또 하셨습니다. 서울에서 좋은 아주 잘 되는 교회를 다른 교회한테 넘기고 또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굳이 그렇게.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여행에 빠져서 배낭여행을 한 50만 원 정도 들고 한, 한 80일 정도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. 유럽을. 예.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이제 묶인 몸이었고 이제 회사를 또 좋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대기업의 생활을 하다 보니 이거 시간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. 그래도 회사에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한 계속적으로 시간을 뭐한 열흘도 내고 15일도 내고 그러면서 그냥 여행을 다녔어요. 아버지 어머니는 묵묵하게 좀 아버지는 좀 반대하셨죠. 처음에 제 여자 혼자 외국 나가니까 그때는 또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묵묵하게 좀 믿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예, 저의 방황은 대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조금 멀리하고 몸은 교회가 있으나 몸은 교회가 있으나 계속적으로 마음은 이제 세상 콩밭에 가 있었었죠. 예. 우선은 여행을 막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. 예, 그러다가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체험들을 했습니다. 아까 그렇게 남미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뭐제 삶을 기적의 스토리로 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뭐그 얘기를 여기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때마다 저한테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뭘 하라 그러면 잘안 해요. 근데 다행히도 부모님이 뭘 하라고 막 강요를 하진 않으셔서 제가 여태까지 그냥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길을 가야 하는 길을 막기도 하셨지만 항상 저한테는 사랑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. 제가 약간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저는 먼지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, 근데 저한테 사명을 주신 곳이 인도예요.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불가촉 천민들과 그 한창 거기서 살 때에도 뭐 잠깐 머무는 시기였지만 그곳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죠. 제가 싱가포르에서 단 5초도 안 만났던 일본 인도 남자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 그때 큰 컨벤션 안에 제가 잠깐 봤었습니다. 그리고 인사만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인도를 바로 갔다 온 순간이라 인도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가서 제 인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뭐 별로 뭐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지만 그냥 뭐 안녕하세요. 그리고 명함만 서로 딱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몇년 뒤에 그 분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.
혹시 네가 인도를 나중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인도 와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려줘라. 제 페이스북에 그림이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작가 두번 상을 탔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그리는 거는 그전 세계 대회 1등을 두번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그리는 거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빨리 가서 그려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내가 그래, 내가 혹시 인도에 간다면 그 말은 안 가면 안 가겠다 이 얘기였거든요. 근데 그해 제가 또 요르단을 지원했는데 인도로 교회에서 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교회의 모든 성경훈련을 끝내고 저 혼자 그곳으로 갔습니다. 가는 여정도 좀 힘들었지만 그곳이 벵갈로르 지역이었고 원래 제가 처음 갔던 데는 델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벵갈로 가서 근데 가자마자 저를 오토바이에다 태우고요. 저 호텔에 가고 싶었어요. 근데 호텔을 못 가게 하고 자기네 그 불가촉 천민과 같이 사는 그 방을 하나를 치워준 거예요. 근데 그곳이 빈대의 소굴이었습니다.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. 한 2년 뒤에. 왜냐면 빈대가 저를 전혀 안 물었기 때문에. 근데 그곳이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서 저는 거기가 궁궐처럼 보였어요. 하나님 눈을 가리신 거예요. 그리고 저를 오토바이 태우고 정말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. 그 빈민가에 많은 학교들을 다니고 또 일반적인 학교도 보여주고 또 그분이 또 목사님이셨어요.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버님이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거기가 학교였고 학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가정 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곳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캐리커처를 그려주기 시작했던 거죠. 그게 근데 이 상을 이렇게 먼지 알러지도 한 번도 없었고 그곳이 궁과 같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네, 너무 좋아서 막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. 야, 거기 너무 좋더라. 야,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라. 막 이러고 막 알렸어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, 나도 가자, 나도 가자. 이렇게 돼서 갑자기 14명이 모인 거예요. 그 다음에. 그래서 14명을 그냥 데려갔어요. 이게 선교인지 뭔지 저는 그것도 없고 같이 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가 그렇게 좋았어? 야, 이 좁은 곳이 그렇게 궁궐 같았어? 그래. 그분들과 함께 그한 2주간의 그 인도에 머물면서 있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다시 마음을 잡고 그분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 시점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회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회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그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좀 세워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언젠가는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조금씩 시작해보자.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돈한 푼도 없이 미국 유학을 가서 3년 반을 버텼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 버텼던 3년 반이 저한테는 3년인가 3년 반인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너무 3년 그 정도의 시간이 그리고 유럽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. 그 기간이 저한테 제 삶을 다 바꿔버릴 만큼 젊었을 때그 유학의 경험은 고생을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그때 금전적으로 좀 풍요롭지 않아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원을 붙어놓고 가지 못했습니다. 예,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했던 일이 대학원을 가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선 돈을 벌면서 할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는 그쪽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너무나 잘 하고 있잖아요.
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18세 이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 예쁜 제주도에서 그 아이들을 같이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10개월 한번 그냥 저희 집에서 공간도 없어서 저희 집에 방 하나에 같이 한번 있어 봤어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좀 선진 문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있는 많은 교회들도 다니면서 본인들의 비전들을 조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. 무슨 시간만 되면 나가서 외국에서 캐리커처와 사진을 찍고 캐리커처 그리고 대회를 나가고 뭐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 이제 몸이 마흔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병은 다 가졌던 것 같아요.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당뇨 진단을 그때 받았고 고혈압 진단도 받았고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어딘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가장 먼 나라를 가서 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남미를 갔어요. 네, 남미를 갔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 모르는 사람이 저와 동행을 했는데요. 처음 만난 친구가 전문 물리치료사였습니다. 그리고 남미에서 제가 한창 쓰러져 있을 때 만났던 한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그 분이 한인 게스트하우스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사장님이 한의사였고요.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건강하게 한국에 걸어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기어서 남미까지 갔다가 걸어서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체험도 남미 사진이 조금 제 사진에 지금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. 너무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됐고 그때는 제가 그 사진가의 삶을 살지가 않았을 때입니다. 그냥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10년 내내 찍다 보니 어느 순간 남미 사진이 외국에서 상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계기로 한국에서 개인전을 좀 크게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진가로 알려진 거지 이 아이 그 외국 작가들을 불러올 때 다 봉사야 그랬어요. 그냥 한 푼도 없어.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. 와가지고 정말 즐겁게 제주도 아이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그리고 그 작품들을 또 다 기증하고 그리고 갔어요. 지금 작품들이 집에 쌓여 있어요. 어디 놀 데가 없어서. 근데 이 똑같은 거죠. 이게 제주도 아이들도 외국 아이들을, 외국 작가들을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.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이 없는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나 또 한국은 또 이 문화 쪽에서 그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분들이 가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를 같이 전달하고 이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한 번 봤지만 이 제주도 친구들이 맨날 저희한테 그래요. 언제 또 와요? 언제 또 와요?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같은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예술이 같이 흘러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